안녕하세요. QN 깜냥입니다. 이번에는 이포스 제나이저 GSP500 헤드셋을 들고 왔습니다. GSP600 헤드셋의 오픈형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마이크 성능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 지향 패턴은 단일 지향입니다. PC와 함께 사용하기에는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할수 있죠. 이번 테스트는 제나이저 서라운드 동굴 케이블을 장착한 상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음악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품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른 제조사 마이크로는 경험하기 힘들 만큼 왜곡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깔끔한 품질인데요. 기본 상태에서도 훌륭하지만 이포스 제나이저 사운드 카드나 서라운드 동굴 케이블에 있는 노이즈 게이트 기능을 활용하면 주변 소리를 더 강력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혹은 RTX 보이스나 디스코드와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해도 좋고요. 게이밍 헤드셋 시장에서 이포스 제나이저만큼 마이크 성능을 끌어내는 기업은 정말 드물 겁니다.